전남 순천시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권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문경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도는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성심관에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시회에서는 정보통신기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체험 전 현장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문업체 25개사가 참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음성 변화기를 포함 시각장애인 분야 58종, 지체 뇌병변 분야 19종, 청각 언어 23종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100여 종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제품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이번 달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게 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